저도 주목했던 이제 김건희 여사의 말 중에는 제가 이 자리에 있어 보니까 라든지 대통령 자리 올라가니까 라는 이런 부분인데, 이건 혹 듣기에 따라서는 혹시나 자신이 대통령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러니까 오해를 살 수 있는 발언 아닙니까? 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발언이 한 번이 아니라 계속 되풀이되고 있다는 건데요. 한 번이라면 실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최재형 목사와 28분 동안 얘기하면서 보신 것처럼 김건희 여사는 자신을 마치 대통령인 것처럼 이렇게 여러 차례 되풀이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단순한 실수다, 확대 해석한 거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리포트에도 저희가 잠깐 소개가 됐습니다만 과거 녹취록 보도에도 나와 있듯이 내가 정권 잡으면 거긴 무사하지 못할 거다, 이런 발언을 해서 문제가 된 적이 있었고, 그런데 그 대통령 부인이 된 이후에도 뭐 유사한 맥락의 발언들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고, 아까 후반부에 잠깐 나왔습니다만 남북 문제 제가 좀 나설 생각이다, 우리 목사님도 한번 크게 저랑 같이 할 일 하자, 이런 발언도 글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나 할 수 있는 발언이지 대통령 부인이 하기에는 좀 부적절한 발언이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많이들 하실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남북 문제는 국제적으로도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 대통령도 사실 자기 마음대로 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남북관계를 변화시키려면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들, 특히 미국의 이해와 동의가 아주 필수적인데요. 예. 그런데도 김건희 여사는 자기가 나서겠다, 남북통일을 해야 한다, 심지어 북한 주민 다 수용하겠다, 이런 발언들을 합니다. 마치 자기가 생각하고 결심하면 그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마치 자신을 대통령보다 더 높은 존재, 더 많은 권능을 가진 존재로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지 하는 의심이 듭니다. 네, 실제 그런 거라면 굉장히 우려스럽고요. 근데 진짜 문제는 김건희 여사가 실제로 국정에 개입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의 말이 그냥 뭐랄까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해외 순방 나갔을 때 기억을 해보면 뭐 몇몇 논란들이 좀 있어 왔잖아요. 마치 김건희 여사가 자신이 대통령인 것처럼 행동을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장면들이 뭐 이미 여러 차례 대중에게 공개가 됐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더 큰 문제는 김건희 여사의 말이 말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예. 김건희 여사가 외교무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렇게 저렇게 행동하라고 지시하는 장면이 이미 여러 차례 언론을 통해 공개가 됐죠. 또 의장대 사열처럼 양국 정상만 함께하는 공식 일정에 김건희 여사가 자꾸 참석하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 올해 7월엔 폴란드였죠. 윤석열 대통령을 뒤따라 의장대 사열을 받으려다가 폴란드 측으로부터 제지당하는 일이 있기도 했습니다. 예. 김건희 여사의 이 같은 행동에 대해 이미 많은 언론의 비판과 지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김건희 여사는 꿋꿋하게 자신이 대통령인 것처럼 국제 외교 무대에서 행동하고 있습니다. 이건 실수가 아니라 김건희 여사가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행동을 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겁니다. 예. 이번에 최재형 목사와의 대화에서도 이 같은 자신의 생각이 드러난 걸로 보입니다. 네.